연수와 장윤과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따단 팽이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팽이 배틀이 아니라 사기 비법을 알거든요. 데드피닉스 알죠? 데드피닉스 알죠? 얘랑 이거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날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쪽 위에만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만 꽂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건 위에, 이쪽 데드피스 위에만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랑, 이거를 끼워봤습니다. 지금부터 해볼까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 있죠? 제로? 아이고. 네? 네? 제로고요. 이건 제로. 이건 데드피닉스의 이쪽 위에 있는 프레임. 데드피닉스 위에 있는 프레임.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거꾸로 만든 다음에 이쪽에 잘 보시면 뭐가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거 있죠? 여기에 넣지 말고,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보세요. 돌릴 때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놔둔 다음에 돌려보세요.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힘들어. 돌리는 게 힘들어. 기다려봐요. 돌리겠습니다. 기다려요. 돌리면, 됐다. 이렇게 껴줍니다. 우와! 근데 이걸 데드피닉스에다가 이걸 끼면 데드피닉스. 와. 네, 이제는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얘들 제일 처음 보죠? 얘 알아요? 얘는 저가 랜덤 부스터 14에서 뽑은 레어인데, 얘가 레어예요. 저가 금순으로 뽑은 레어예요. 그러면 얘들, 이 데드피닉스, 거꾸로 낀 데드피닉스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요. 네, 해보겠습니다. 3, 2, 1, GO! 네, 됐습니다. 시작. 시작이 됐습니다. 네, 데드피닉스랑 이 랜덤 부스터, 이름이 까먹었어요. 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역시 데드피닉스 이겼습니다. 스팀 피니쉬로 이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데드피닉스 대 이거 아시죠? 탑플레이드가 아니고 메탈블레이드. 미탈블레이드는 베이블레이드보다 더 강해요. 알죠? 미탈블레이드는 베이블레이드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제가 만든 새로운 비법으로 만든 데드피닉스 대 이 볼케이노. 얘 이름이 볼케이노예요. 되게 강해요. 제가 개조한 건데 얘도 되게 강하지만 지금은 안 쓸게요. 얘가 조금 고장나서 이쪽 레고를 꼈는데 고장났어요. 얘들이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공격력 대 디펜스. 얘 공격력, 얘 디펜스입니다. 네. 이제, 3, 2, 1, GO! 슛! 네, 배틀이 시작됩니다. 공격력이지, 네, 메탈블레이드 대 베이블레이드. 지금, 네, 아쉽습니다. 메탈블레이드가 이겼고요. 스핀 피니쉬로. 다시 겔투르, 네, 1라운드 끝났고요. 2라운드. 이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대 0. 3, 2, 1, GO! 네,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메테는 피닉스 히트. 네, 메탈블레이드가 이기는 꼭 있습니다. 아, 역시 메탈블레이드한테는 졌네요. 아쉽게. 역시 메탈블레이드가 강해요. 그럼 메탈블레이드에서 조금 약한 예를 선택하죠. 얘 말고 얘 말고 얘 말고 누굴 선택할까? 기다려봐요. 네, 그만 이제 조금 약한 예로 얘들 얘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그만 3, 2, 1 고! 대결을 시작해봅니다. 네, 이번엔 누가일까요? 메탈블레이드 대 베이블레이드 데드피닉스 업그레이드. 오! 이럴수가! 메탈블레이드를 이겼어! 와, 신기하네요. 메탈블레이드 이기다니.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데드피닉스 이거 되게 신기한 이 비법.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강하네요. 네, 오늘은 데드 피닉스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봤는데, 금지 개조를 시켜봤는데, 재밌었나요? 안 재밌었나요? 네, 당연히 재밌었죠. 네, 다음 프레임 또 만나요.